이 단자가 네 개가 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? 사이리스터라고 붙였고요. 이 사이리스터에 전원이 들어가는 플러스 단자를 A, 그 다음에 전원이 나가는 마이너스 단자를 K, 그 다음에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트랜지스터에서는 뭐 베이스라고 썼던 거,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? 여기서는 게이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애노드, 캐소드, 게이트 단자 세 개로 이루어진 게 뭐다? 사이 리스터다. 자, 이 사이 리스터는 게이트의 신호에 의해서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전원이 흘러가게 되는데, 자,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은, 자,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, 맨 마지막 줄에 순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나와 있죠. 자, 이순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란 얘기는, 자, 순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 전압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게이트 신호 없이도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사이리스터의 특징이 뭐냐? 자, 정방향으로 순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있어서 이순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원을 가하게 되면은 게이트 신호 없이도 어떻게 전원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제어를 할때 쓰는 게 뭐다? 사이리스터입니다. 사이리스터.